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반 구독자 감사드립니다. 일반 구독자 기념 메디컬 보이스 어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데요. 그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연기자 상입니다. 가장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던 선생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감각과 이런,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상의 초코송이 선생님. 네모가. 그리고 조커를 연기해주신 턱특튀의 라인하르트 송 선생님입니다. 자, 연기자상. 발성기계 매몰 연기해주신 초코송이 선생님. 나는 과학기술의 결정체, 발성기계 MEVO이다. 아, 내 눈! 안녕하십니까, 초코송이 선생님입니다. 발성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채널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것에 목매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느낌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베스트 유머상입니다. 가장 재밌는 유머를 보여주신 선생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자,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유머, 연예인을 잃으면 스타일러를 구사해주신 지크프리트 송 선생님. 그리고 모카씨를 들여오고 문익점이 처음으로 한 말은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다의 모하메드 송 선생님입니다. 베스트 유머상, 연예인을 잃으면 스타일러의 지크프리트 송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크프리트 송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백종원에게 밥을 먹이면 피드백.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는 유머였습니다. 자, 이 컨셉도 이제 슬슬 지루하실 테니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채널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여러 가지 상을 드렸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그 수상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먼저 불꽃 열정상입니다.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주말도 없이 지방과 서울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께 드린 상입니다. 옐로라이프 뮤직 앤 컬티베이션의 이신주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불꽃 열정상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근육 맞춤 미남이라고도 하죠. 정말 관제가 터집니다. 자, 다음은 바리톤 나얼상입니다. 바리톤의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나얼의 노래를 소화하신 선생님께 드리는 상인데요. 노현석의 뿌싱맨 노현석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진짜 보컬 트레이너의 진짜 레슨, 보컬 트레이너 노현석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셔서 빠르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메디컬 보이스 송 의사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너 노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어디에도 상입니다. 노래 쉽게 알려주는 오버컬의 오버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버컬입니다. 제가 메디컬 보이스 어워드에서 어디에도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기 트로피가 왔다고 하네요. 짜잔. 어디의 도상. 예, 메디컬 보이스님. 네. 이 어디의 도라는 곡은 저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제가 막 고음이 안 되고 했을 때 이 어디의 도라는 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곡을 한번 불러보고 싶다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오버컬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전설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무튼 네, 상 감사드리고요. 예. 자, 저는 사실 메디컬 보이스님의 제자입니다. 저희 스승님이 엄청난 노래 실력을 지금 숨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는 앞으로도 메디컬 보이스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서 우리 매독자님들,
오독자님들 모두 우리 동네 고음왕이 될 때까지 모두가 어디에도를 완창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도 계속과 다음은 퍼포먼스상입니다. 배움과 퍼포먼스 영상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께 드리는 상이죠. 주빌리 보이스 스튜디오의 이지훈 선생님입니다. 메디컬 보이스에서 저를 뽑아주셨다고 하니 무척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메디컬 보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메디컬 보이스처럼 양질의 발성 관련 컨텐츠가 널리 보급되어서 발성 관련 필드의 문화와 수준이 근데 상금이나 상품은 없나요? 네, 정말 학술적이라 그러신지 목소리도 약간 학회에서 많이 듣던 목소리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퇴폐미상입니다. 가장 미모가 퇴폐적인 선생님께 드리는 상인데요. 벨카토리 프로덕션의 카운터테너 이상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메디컬 어워드 퇴폐미상에 빛난 이상준입니다. 아빠 이거 좀 해주라고! 보다시피 이렇게 애들 키우느라 육아에 시달려서 닥스프리 여기까지 내려온 관계로 퇴폐미상을 주심을 감사하고 올 한해도 육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디컬 보이스 파이팅! 아빠! 퇴폐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자, 마지막으로 공로상입니다. 이 채널 탄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던 선생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바로 뉴욕 걸걸 코칭의 저스틴 스토리! 안녕하세요. 저스틴 스토리입니다. 제 고양이가 정말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열정을 잃지 마세요.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이건 페이크 영상이고 진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must say I am honored to receive this award from Medical Voice for Best Voice Teacher. Thank you so much to Song and the Academy. I got to know Song when he did the voice teacher training program here at New York Vocal Coaching. That's our studio, New York Vocal Coaching. Song is a graduate of our voice teacher training program in Korea. He's a doctor and he's doing amazing things. He knows all the ins and the outs of the voice. And so to receive this award from Song means a lot to me. Song, keep doing what you're doing. All of my support from all of us here in New York City. 요즘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내주셔서 정말 very thank you, Justin. 자, 마지막으로 대상! 슬슬 영상 길이가 길어지니까 후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광고 모델이자 호우의 원리 영상을 찍어주신 세르게이 송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발성 주치 세르게이 송입니다. 이제 처음 이 채널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5,000명 정도 봐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9개월 만에 벌써 1만 명을 달성을 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뉴욕 보컬 코칭 티처 트레이닝 코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티처 트레이닝 코스를 밟으면서 정말 이 좋은 내용을 한국에 알려야겠다. 처음에 이런 생각으로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 발성 서적도 읽고 여러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발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노래와 발성 연습도 거르지 않고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이 메디컬 보이스를 하면서 정말 중간에 좋은 일도 있었죠. 정말 이 보잘것 없는 채널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양질의 정보와 개인 얘기 그리고 유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이상 만능 구독자 기념 메디컬 보이스 어워드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시 발성이론 기초 시리즈 바리톤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See ya!